이건 꼬리 말이 아닙니다.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요. 비 맞고 맛집이라고 하는 여기 왔습니다. 놀리셨더라고요, 맛집이라고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매운 소금탕 쌀국수 하고 분짜 시켰어요. 와, 저 오늘 베트남에서 먹는 첫 끼입니다. 오늘 진짜 파란만장합니다. 너무너무 고생했어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드디어 먹방입니다. 길게는 못 찍을 것 같고요.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매운 소곱창 쌀국수라고 그러고요. 이거는 드셨는데 무슨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. 센 민트다. 그 다음에 이거 다 넣어서 먹으라고 해요. 맛을 이제 다 볼 거예요. 나 먹으면 되겠다. 고추랑 비슷한데? 내가 고추를 워낙 좋아해서 이거는 시켰습니다. 발라가지고 비슷더라고요. 일단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짜 시켰거든요. 일단 맛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맛있습니다. 이것까지 맛없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오늘.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어. 너무 고생. 이거 나트랑 여행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아요. 분짜입니다.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, 아, 이분들 좀 소식하신가 보다. 양이 많진 않아요. 이거 한 분이 하나씩 드셔야 돼요.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하나 땡겨 확 풀려요. 확 풀려. 오시면 한번 들려보세요. 다들 맛있다 그래서 저도 왔는데 오 진짜 괜찮은데? 진짜 맛있어요. 오늘은 정신없는 날입니다. 잠깐 먹는 거였던가? 까먹었네? 너무 맛있긴 이거. 아니면 말고요. 오늘은 진짜 지금 저 익은 거 다 보이세요? 오늘 진짜 쉽지 않았어요. 오늘 쉽지 않았어. 먹어야겠습니다.
여행 가서 진짜 이렇게 고생해 보기엔 좀 맞죠? 맛있다. 응. 와, 고기를 이렇게 싸셨구나. 이 공간인데 저 이거 조명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보이세요? 아, 이 칩을 갖다 먹으면 되겠구나. 일단 저희 오늘 첫 끼 영상을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.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맛집 소개 정도로 오시면 한번 들려보세요. 감사합니다.